안녕하세요. 코드 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제어팟을 통해서 장치가 삽입되었을 때 자동 실행되는 기능을 활성화 또는 차단 설정을 하거나 자동 실행 동작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제어팟을 실행을 한 다음 자동 실행 설정에서 자동 실행 기능을 켜고 끄는 방법과 장치별 동작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탕화면 좌측 하단에 윈도우즈 아이콘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으로 된 찾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검색을 위해서 제어판을 입력합니다. 상단에 검색된 제어판을 클릭합니다. 제어판이 실행되어지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목록들이 표시됩니다. 이 중에서 자동 실행 항목을 클릭하겠습니다. 자동 실행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오픈됩니다. 모든 미디어 및 장치의 자동 실행 사용을 클릭을 해서 자동 실행 기능을 사용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동 실행을 사용하게 됩니다. 각 장치별로 실행할 동작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제어판에서 장치에 대한 자동 실행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